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본인의 사주팔자에 불이 아주 많으면 어떤 개운법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바로 본 내용을 말씀드릴 것이고, 혹시나 본인의 사주팔자, 즉, 천간 지지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혹은 불이 의미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면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본인의 사주팔자 보는 법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게 이번 영상을 이해하시는데 보다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사주팔자에 불이 없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개운법 등 특징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불이 많은 사주를 말씀드리기 전에 불이 많다는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사주 팔자 내에 병화와 정화, 사화, 오화 이런 것들이 두개 이상 있으면 불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주 팔자 내에 최소 두개 이상, 즉세 개부터 불을 가지신 분은 불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불을 많이 가지신 분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화란 상승하는 기운이 가장 강한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확장을 한다든지 프랜차이즈를 하나 오픈해도 그 프랜차이즈를 두 개, 세 개, 네 개, 10개, 100개까지 늘릴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예의가 아주 바른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격적으로 조금 다혈질이고 욱하는 성향이 많고 지기를 아주 싫어하지만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뒤끝도 많이 없는 게 불이 많은 분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조금 단순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불이란 확 타올랐다가 확 꺼지는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한번 화나면 대단히 무섭고 욱하고 다혈질인 성격이 보통이 아니지만 돌아서면 용서해줄 수 있고 잘못했다 말하면 바로 화를 풀어주는 그런 단순한 면이 많은 게또 불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결과물은 잘 내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실증도 좀잘 내는 편이며 건강상으로 간과 담낭 쪽이라든지 폐나 근육 이쪽 계열이 좀 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고 불이 강하신 분들은 특히 과음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안 그래도 가슴속과 머릿속에 화가 가득한 분들인데 술이 들어가면 이게 또 화기운을 바뀌어서 더 욱하는 성향이 강해지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주팔자는 좀 골고루 중화된 사주가 살아가는데 좀 무난하다고 볼수 있는데 만약에 불이 많다든지 아니면 특정 오행이 치우쳐져 있는 사주 구조는 살아가는데 약간 기복이 많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능력은 아주 뛰어나지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한쪽으로 치우친 오행이 많으면 무난하게 살기는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주에 이 불이라는 게 많이 뭉쳐 있으면 그 불이 금을 극한다든지 혹은 나무를 자꾸 태운다든지 흙을 더 뭉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오행들에게 약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주에 불이 많은 분들의 개운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은 숫자로 치면 2와 7을 의미하며 색상으로는 붉은색 계열을 의미합니다. 일단은 본인의 집 중앙 거실에 있으면 거실을 황토색 카페트를 깔아두시면 불의 기운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되고 또한 간방, 곤방이라고 있습니다. 즉, 북, 동쪽과 남서쪽에 풍수개운템을 황토도자기라든지 혹은 토와 관련된 풍수개운템을 많이 두면 좋은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금통을 두시면 좋은데 저금통 색상을 황금색 두시고 그 안에 10원짜리든 100원짜리든 500원짜리든 동전을 틈날 때마다 저금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안의 침구류 색상을 침구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침구류 색상을 황토색 계열 약간 노란색 계열로 활용하시면 불의 기운을 조금 잡는데 도움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 마음이 가신다면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취미 사항은 등산이라든지 혹은 어떤 황토색이나 흙과 관련된 무언가를 만드는 그런 활동도 운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목화 기운은 상승하는 기운이 강하고
금수 기운은 마무리하는 그런 기운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과 화는 양의 기운이 강하고, 금과 수는 음의 기운이 강하고, 또한 토는 중앙에서 그것들을 제어해주고, 계절로 치면 환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가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토 기운으로 약간 힘을 빼주거나, 아니면 수기운으로 그 힘을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명상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명상을 하실 때는 어떤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날의 실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중립적인 관점에서 계속 바라보는, 본인을 객관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관적으로 어떤 일에 몰두한 분이 계시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분이 계십니다. 화의 기운이 강하신 분들은 어떤 것을 굉장히 주관적인 입장으로서 약간 흥분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으로 객관화시켜서, 이번 상황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이번 상황은 중립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구나, 그런 노력을 계속 하시면 아무래도 본인의 화기운을 보다 더 좋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경험법은 명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일간마다 불이 많으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으로 태어난 분들이 불이 많다, 그런 분들은 식상이 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아무래도 성장하려는 기운이 아주 강하다고 볼수 있는데, 그런 성장하려는 기운이 강하신 분들이 불도 많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추진력이나 아니면 뭔가를 표현하는 것은 아주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을 어필하는 그런 능력에는 아주 출중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을 바쁘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본인의 중심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떤 게 중요한지 가끔 본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화가 나무를 다 태워버리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없습니다. 가끔씩은 멈춰 서셔서, 이것이 나한테 맞는지 혹은 불편한 게 없는지 그런 식으로 고민을 자주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으로는 일기 쓰는 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불로 태어나신 분인데 불이 많은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비견급제가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주에 불이 아주 많으면 그분은 지는 걸 아주 싫어하며, 그리고 한번 화냈다가 식는 것도 빠르고 성격이 기복이 좀 심하다, 그렇게도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람 자체가 굉장히 예의 바르고 밝은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발전이 빠른 편입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코치를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 많이 도울 수 있고,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고 결단력도 뛰어나지만 주변에 경쟁자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본인의 마음을 억누르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독서를 통해서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시면 보다 더 여유 있는 삶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로 태어나신 분이 불이 많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대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운이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불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겠지만, 대운이 안 좋게 흐른다면 그 불이 본인을 망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이 불리하다 싶으면 이를 확장하기보다는 조금 축소시키는 게 필요한데,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흙으로 태어나신 분이 불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은 인성 과다라고도 할수 있는데,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람이 좀 게을러질 수 있고 행동이 느긋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대부분 중용의 도를 지킨다든지 약간 중간에 서서 어떤 것을 조절해주고 변환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리라든지,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우직하고 좋은 성향이 있지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본인을 자책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불이 세기 때문에 이 흙이 메말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약간 좀 건조하며 재미없는 좀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머를 키운다든지 혹은 어떤 모임에 가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해 보시고, 혹은 보드게임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자주 즐기시면 마음의 정서가 안정되는 도움이 될것 같고,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금으로 태어났는데 불이 많은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관살 혼잡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금 덩어리가 자동차가 되든 보석이 되든 혹은 어떠한 창작품이 되든 꼭 필요한 게 불과 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쇳덩어리를
불로 달구기만 하고 물로 결정체를 만들지 못한다든지 마무리를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할때 주변 상황에 잘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 자체가 타고나기를 결단력이 많고 어떤 일을 할때 추진력이 많고 단호한 그런 성향으로 태어나셨는데 불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욱하고 다혈질적이며 약간 신경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여성 같은 경우는 남자 문제라든지 남성 같은 경우는 직장이나 자식 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최대한 안정적인 일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만약에 남 밑에 있는 게 힘들다, 혼자서 일하는 게 편하다, 그분들은 소규모로 일을 진행하신 것을 보다 더 추천해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고정관념을 깨워줄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자주 방문하시는 게 운이 좋아지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로 태어나신 분이 불의 기운이 강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사주에 재성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구조가 안 좋으면 재다신약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물은 불을 끕니다. 그래서 물일간이 불, 즉 재성을 활용해서 돈을 벌려면 예를 들면 토가 적절히 잘 발달되어 있든지 혹은 식상 나무를 잘 키워서 불을 계속 키운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물로 태어나신 분이 불밖에 없거나 불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불을 끄면 그 돈이 모이기 바쁘게 수증기처럼 사라지기 바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고 또한 주변에 돈은 굉장히 많더라도 본인에게 들어온 돈은 많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성이 과한 분들은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아무래도 돈을 버는 눈은 뛰어나겠지만 운을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을 올리는 활동을 주로 하시고 건강 같은 경우도 과음이라든지 과식은 되도록 피해 주시고 무리한 투자보다는 점진적인 투자가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보다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미신의 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